안녕하십니까? 저 입법고시 정책 제2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2문은 일단 중위투표장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두 개의 그림 넣었어요. 이념 성향물 유권자 분포다. 두 가지. 단봉 선호죠? 다봉인데, 쌍봉이죠? 대칭적 형태 선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한국은 이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기권 없이 투표할 경우 두 정당의 전략 선택, 정당의 전략 선택을 10점이네요. 중간 투표 정리. 자, 일단 중위 투표 정리라고 보통 쓰는데 출제자가 중간 투표 정리라고 표현했어요. 답안지도 설명은 중위 투표자로 설명할 텐데 답안인 중간 투표자로 일단 표현을 잡아주세요. 자, 일단 요거는 다원서의 중위 투표 정리의 일반적인 분석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념처럼 유사한 정당에 무조건 투표한다. 이념 투표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조건을 붙였네요. 이념 차이가 5 이하인 경우에만 투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권한다. 소위 이거를 소외한 기권이라고 불러요. 내 선호가 대변되는, 내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네요? 그럼 기권한다.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없을 때 기권한다. 이걸 무차별성이라는 기권이라고요. 이걸 소외한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걸 조건을, 제약 조건 넣네요. 이때 정당의 전략 선택은 물어봤고요. 자, 모든 유권자 기권 없이 첫 번째 과정 그려갔네요. 근데 양당제가 아니라 제3당. 제3당이 진입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 이때 전략 선택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중위투표정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자, 1904년인가 그쯤에서 블랙이 중위투표정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에러 불확실성 정리가 나오죠. 그 비슷한 게 콩드러스 역설이 있었는데 콩드러스 역설이 꼭 문제가 되진 않다라고 말해요. 자, 투표 역설에 빠지지 않고 투표순환 아시죠? 개념? 일관성. 에러 불확실성 정리는요,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거예요. 경제학에서 봤던 건 오래 기억나니까. 근데 일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게 블랙 주장의 핵심이었고, 거기에 다운스는 플러스합니다. 자, 중위투표정리에 따른 다수결 방식에 의한 집합적 선호 결정이, 의사 결정이 오히려 정책 안정성을 또한 높일 수 있다까지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 정리의 핵심 하나, 그 다음에 둘, 요걸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할 때, 자, 다운스는 일단 합리적 행위자를 가정합니다. 합리선택 이론 쪽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유권자 모두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깔고 이야기를 해요. 유권자가 투표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아시는 리워드가 패닉 마이너스 코스트가 0보다 크면 투표하겠죠. 근데 얘는 재료 가깝고 얘는 0보다 크니까 무조건 투표 안 하는 거죠. 나중에 D라는 요소를 추가하죠. 어쨌든 요걸 먼저 전제 깔 거예요. 정당 또 합리적 행위자로 봤을 때 허트링 법칙을 원용해서 설명합니다. 공감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걸 보여주는 거다. 일단 중위투표정리를 일단 빠르게 머릿속에 필름처럼 착착착 하셔야겠죠? 그러면 자 중위투표정리에서 기본 과정인데 사안이 여러 개일 경우 투표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당이 3 이상인 경우 작동이 안 돼요. 두 정당을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호가 균질성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호 강도가 모두 똑같다는 가정을 깔았어요. 자, 기권자가 많은 경우 작동이 안 돼요. 자, 근데 선호 강도가 똑같다면 기권율이란 게 앞에 그림에서 이쪽 유권자 모두 기권율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깔았어요. 근데 선호 강도가 다르거나 이념 투표 이런 경우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일단 염두에 두면서 예컨대 요게 삶은 3이 되겠죠? 요건 묻진 않았고요. 이건 묻진 않았어요. 근데 요건 물어봤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뭐,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횟집이
이렇게 있다.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회를 먹으러 갈 때.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가겠죠. 시장을 50%씩 날아갔겠네요. 근데 A 사장이 합리적 행위자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시장을 먹는 거죠. 두 위치에 딱 가운데 거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자, 횟집을 뭐로 바꾼다? 정당으로 바꿨을 때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할 거다. 그러면 자, 방금 봤던 거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일단 블랙다운스 이건 빼도 상관없어요. 함의를 잡아줘야 되겠죠? 앞에 봤던 두 가지죠. 일관되면서 합리적인 결정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자, 일단 서론 쪽에 이걸 넣었어요. 가정과 주요 주장. 합리적 행위자고요. 유권자는 효용국대하고 정당은 득표국대야. 보통은 정당원 후보자라고 쓸 텐데, 이것은 정당원 후보라 쓰니까 이렇게만 잡아도 됩니다. 유권자 투표 참여는 이걸 써준 거 뭐냐? 뒤에 활용하려고 써주세요. 이걸 활용 안할 거면 앞에 써줄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소한 설명은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스는 뒤를 장기적 참여 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정치 효능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 선택이론 뭐 라이크와 오데슈크은 이 딜을 선별적 인센티브, 선별적 위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학자마다 이걸 달리 해석하는데 우리는 다운스로 일단 잡았어요. 자, R이 0보다 클때 합력 투표 참여 필요 조건, 0보다 작은 건 합력 기권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다수 대표제 다수결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써도 되는데 혹시라도 모를까. 비례대표제이면 어땠습니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블랙이든 다운스든 다수대표제 다수결 방식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설문 1의 해결,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없어 상관없습니다. 자, 기권이 없다고 가정했었죠? 그래서 일단 목차, 그림 1의 정당의 전략 선택과 2의 경우 정당의 전략 선택.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앞에 허트렝 법칙을 원용한다면 정당 A는 이쪽으로, 정당 B는 이쪽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에요. 중위투표자 선호에 따라서 이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소위 캐치홀 전략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함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형이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정책이 통과되진 않겠네요. 그리고 이쪽을 지지하는 세력은 얘네가 집권하는 것, 얘네 정책이 통과되는 것보다 이쪽이 수용 가능성이 높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양 극단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런 정책 수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수능 수용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정책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여기에 위치한다. 이 B 정당이 1위였다고 칩시다. 이게 잘라지죠? 그러면 이들의 지지 전체를 가져가겠네요. 근소한 채로 승리하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A 정당은 이렇게 옮겨놨어요. B 정당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딱 잘라서 이만큼의 지지를 받겠죠. 대충 정 가운데니까 이쪽은 60, 12.5%니까 62.5% 62.5 위치까지 유권자를 획득하는 거죠. 따라서 옮겨갈 때 이쪽의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 없다 그랬죠? 상대 선호 가까운 쪽의 이념 정책 선호를 갖는 정당을 지지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도 결국은 중위투표행위가 성립됩니다. 두 정당 모두 이쪽으로 옮겨갈 거야. 따라서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각각 설명, 구체 설명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생뚱맞은 답안이 되기 때문에, 자, 연역적으로 쓴게 좋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써놓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에 따르면, 기권이 없다면 당연히 다봉선언에서도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됩니다라고 결론 내려요. 근데
이념 차이가 5 이상이면 기권을 한다. 소외한 기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어주고 난 다음에 각각 분석을 하는 게좀 나아 보이죠? 자, 이념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상대적 가까운 정당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를 간다고 인식하면 결국은 이 참여 모델, 이걸 활용하려고 서론을 했었어요. 뒷값이 낮아집니다. 소외로란 기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걸 써주시고, 그러면 이 두에 대한 설명이 간결하게 나오겠죠?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참고로 이건 답안에 쓸 이유는 없는데, 무차별로 인한 기권이 있어요. 자, 가운데로 모두 수렴됐을 때, 이쪽 유권자는 두 정당의 정책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투표받자 뭐예요? 그게 그건데. 그놈이 그놈인데. 이 경우는 B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무차별로 낸 기권은 다운스 모델에서 예를 낮추는 거고, 소외한 기권은 뒷값을 낮춤으로써 기권을 유도한다. 라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결과 나올까? 그림 1의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지금 5니까 20에서 30까지 유권자 지지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 지지를 획득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50? 자, 45에서 55까지 유권자 지지. 옮겨갈 때 기권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는 유권자 수가 더 많아요. 따라서 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 혼자 옮겼다 칩시다. 얘는 혼자 뭐 합니까? 결국 이만큼밖에 지지가 안 나오잖아요. 결국 A 정당이 집권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 B 정당이 집권하는 거죠. 즉, 정책 변경에 따라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수보다 새롭게 지지하는 유권자 수가 많다면 옮겨갈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갈 때 이쪽까지 옮겨간다.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제일 커요? 이쪽이 제일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45하고 55까지 옮겨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B 정당은 55까지 옮겨갔어요. A 정당 50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52.5부터 45까지 지지를 얻는 거죠. 얘는 50부터 여기까지밖에 지지를 못 얻어요. 얘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A 정당이 승리합니다. 즉, 정확하게 중위 투표자 선호까지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50% 중위 투표자 선호에서 균형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면 갈수록 이쪽이 많잖아요. 이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위 투표형에 따라서 50% 가면 이거밖에 못 얻습니다. 지지 철회가 훨씬 많죠. 그러면 요 위치만큼 이렇게 옮겨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정당의 정책은 양극화가 되게 돼요. 정책 양극화가 초래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 정책 양극화가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이지만 유권자 선호가 쌍봉 선호를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최근 서구나 유럽, 미국 등등등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해설에 잘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부연 설명. 이걸 다 쓰면 넘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설문의 경우 이렇게 갑니다. 설문3입니다. 설문3은 정당의 진입입니다. 자, 다운스윙 시방률은 영국과 미국 양당제가 정착된 체제 적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당제는 어떨까라는 질문이죠. 혹은 신생정당이 진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질문이에요. 다당제에서 유권자가 선호투표군 이념투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 또한 다당제 정당간 연합을 통해 정권 창출해 주기 때문에 정당 연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결선 투표도 투표 담합이 있어요. 투표 기한이 있어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투라운드 방식이든 뭐든. 자, 다당제의 경우는 유권자가 전략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따른 정당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자, 유권자가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때, 정당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선호를 아주 선호한다 무지무지 높을 때, 자, 단봉 선호라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괜히 이쪽 아니지. 그냥 내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권자 지지를 획득하려는 그런 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정당 체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킬카르머의 포괄정당 현상과 연관되는 거죠. 자, 요거는 쓸 거냐 말 거냐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걸 중심으로 요걸 깔아놓고서 각각 설명한다면, 자, 이건 상당히 복잡합니다. A 정당과 B 정당이 있어요. 두 정당 모두 중위투표자 선호에 따른 공약을 내거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C 정당이 진입할 때 1이 진입한다. 그러면 기존에 A 정당이 있기 때문에 A 정당의 표를 분산시켜요. 따라 B 정당이 승리하겠죠. 반대로, 자, C 정당이 보수 이념을 표방했을 때, 보수 이념의 포지셔닝을 했을 때, 75든 뭐든, 이때 A 정당이 승리하겠죠. 그러면 C 정당은 진입할 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리적 정당이라 칩시다. 합리적 행자라 칩시다. 진입할 유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기권이 없다 그랬어요. A 정당, B 정당 모두 이쪽으로 한게 합리적이긴 한데요. C 정당이 이념의 포지션을 진보로 잡았어요. 이쪽으로 딱 포지션해 갔습니다. 그러면 A 정당과 표를 갈라먹게 되겠죠? 근데 C 정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어가겠죠? 그러면 이쪽의 표를 얻을 B 정당이 승리하겠네요. A 정당, 거꾸로. 자, C 정당이 보수 이념을 표방했을 때 A 정당이 승리하겠네요. 따라서 이 경우도 사실상 둘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내시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정당 진입윤이 그닥 없습니다. 다만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는 진입윤이 생깁니다. 틈새를 노린다거나 틈새 효과를 노리겠죠. 뭐한명한명세명한 명으로 보더라도 1.5 되긴 하겠지만 이쪽은 확실히 이념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 비슷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결론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일단 함의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최근 들어서 설문 2랑 연관돼 가지고 설문 3과 연관해 가지고 본다면 일단 설문 2에 맞춰서 본다면 사회경제 양극화, 이념 양극화, 정치 양극화. 이게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죠. 미국, 한국 등등등. 그 다음 여기다가 설문 3을 집어넣는다면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요? 다당제의 경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미국의 현실은 우리나라 진보보수 좀 달라요. 북한 문제 없어요. 좌빨 종북 이런 거 없어요. 트럼프는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자, 민주당은 복지, 의보, 여성 문제를, 그다음 환경 문제. 요세 개를 중심으로 지지를 동원하는데, 갑자기 요게 또 튀어나왔죠?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는 요거를 그닥 부각시키진 않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자, 최근 요런 게 문제 되죠. 그다음에 기독교 복음주의를 동원하죠. 되죠? 대충 민주당의 샌더스는 이쪽에 있어요. 트럼프는 이쪽에 있어요. 반트럼프 진영은 중도 우파고 민주당 공화당 내 커커스 이념적 스펙트럼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반 트럼프 이쪽에 있는 공화당 인사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딱 보면 유권자가 어디로 쏠리고 있죠? 이리 가죠. 근데 샌더스가 2016년 대선에서 후보자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붙었죠? 근데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이 갑자기 표가 갭점에서 얘를 배제해버렸어요.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지지로 옮겨가게 했던 결정타를 날렸고요. 이것 때문에 샌더스를 배제하면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쉽지 않은 행보. 다만 트럼프 일기 때는 이게 극단적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백인 노동자, 노조의 지지가 바이든으로 넘어갔던 거죠. 근데 바이든이 당선된 다음에 똑같네?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자, 히스패닉계. 자, 불법 이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히스패닉계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럼 해리스는 어떻게 됐을까? 여성들이 생각보다 투표 참여가 높지 않았고요. 막판에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젊은 유권자들이 중동 전쟁에서 바이든, 해리스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인권을 말했던 민주당이 인권을 아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전쟁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쪽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압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압승도 뭐49. 몇 프로 대 4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4~5% 차이입니다. 근데 압승으로 나와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다수결 방식이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뭐죠? 선거인단에서 엄청난 차이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통 미네소타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10만 표가 옮겨가 버리면서 5% 차이를 내버리더라라는 얘기거든요. 생각보다 차이가 안 큰데 왜 압승입니까? 선거인단 숫자로 보면 차이가 커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소선거 다수표제의 경우는 득표율 차이보다 의석 차이가 훨씬 크게 나오죠. 의석으로 압승인 거지 퍼센트로 압승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이 대선에 승리했을 때 전체 유권자 지지는 민주당이 높았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갔던 거, 특히 경합주에서 뭐 60대 40으로 이긴 것보다 52대 48로 이긴 게, 그래도 100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공화당이 1980년 이후 최초로 전체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앞선 최초의 선거라고도 합니다. 대충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총선의 경우는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그 다음에 르 마르세유, 요즘 앙상블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동맹입니다. 신좌파만 신인민연합이라 하는데요. 각각의 1차 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얘가 더 많죠? 2차 선거 득표율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지지자들이 이쪽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 버렸죠. 전략적 투표를 한다 했다는 거죠. 참고로 전통 사회당 이쪽인데요. 마린 르펜하고 마크롱 나오면서 이게 공화당도 이쪽에 있어요. 공화당이 이쪽을 지지해버렸, 아, 이번에 1위 갔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이쪽을 지지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1위가 버렸어요. 어쨌든 전략 투표. 프랑스의 경우는 6개 정당 동맹이 있거든요. 다당제이기 때문에, 중위 투표형제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영국은 보통 노동당, 자유민주당, 자유당인데, 노동당 보수당인데, 중간에 자유민주가 있죠. 뭐, 11개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긴 했어요. 근데 양당제라 부르죠? 노동당이 싹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자, 복지 환경. 보수당이 환경을 가져갑니다. 노동당, 글쎄, 이쪽이 아니라 캐치홀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브렉시트부터 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등에 대한 정권의 선택이 결국 뭘 가져왔을까요?
보수당의 등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이 표가 1위, 1위 넘어가고 어부지리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쪽을 지지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모두 지지를 철회해버립니다. 그럼 이 기권을 뭐라 볼까요? 정책적 무차별성에 따른 기권이라 볼까? 소외에 따른 기권이라 볼까? 자, 책임성 문제인데 공약과는 달리 갔다는 점에서 계속 독주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철회해버렸고 어부지리로 이쪽이 압승을 하게 됐던 거죠. 대충 그렇고. 여기까지 우리가 2문 봤고요.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N치 3문 보도록 하겠습니다.